우리나라 국민 절반 가까이가 은퇴 이후 생활에 경제적으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보험연구원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2,4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가 전체 중 45.9%였습니다.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로 교육비와 의료비 등 시급하게 돈 쓸 곳이 많기 때문이 38.8%로 가장 많이 꼽혔고, 이어 소득이 너무 낮아서가 24.4%, 관심이 부족해서가 13.7%였습니다. 개인 퇴직연금 가입률도 20에서 30%에 불과했습니다.